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동북공정에 찬성한 그룹 슈퍼주니어 출신 가수 헨리. 국내 정서와 맞지 않은 사상을 가진 헨리가 마포경찰서 학교폭력 홍보대사로 위촉돼 비판받았다. 헨리에 대한 비판, 마포경찰서에 대한 실망 여론이 지속되자 헨리가 입장을 게재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인종차별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다. 대중을 기만한 듯한 입장문은 더 큰 분노를 유발했다. 입장문을 올리며 번역기, 맞춤법 검사도 하지 않은 진정성 없는 태도가 문제. 무엇보다 한국 생활만 10년, 능숙하게 한국어를 쓰던 헨리가 죄송을 최송이라고 쓰는 등 한글을 의도적으로 서툴게 쓴 태도에서 번역을 피하기 위해 중요한 단어만 틀리게 썼다는 합리적 의심도 받고 있다. 헨리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물론 이 입장문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최송하다로 쓴 게 불편함을 주긴 했지만 헨리는 대중이 자신을 비판하는 이유가 인종차별이라고 했다. 그는 대부분 저희 행동이나 말한 것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고 저희 피 때문이라는 거리라고 적었다. 헨리의 국적은 캐나다지만 아버지는 중국계 홍콩인, 어머니는 대만인이다. 부모님은 하나의 중국을 반대하는 홍콩, 대만 출신이나 헨리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후 나는 중국을 사랑해라는 글이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중국의 건국기념일 축하에 논란이 됐다. 또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복을 입고 판소리 흥보가로 퍼포먼스를 펼친 중국인이 조선족 전통춤이라고 소개하자 침묵해 비난받기도 했다.